네, 7월 27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9명이고 신규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입니다. 오늘 0시까지 확진 환자는 총 14,175명이고 현재 97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299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능우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그간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임시생활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과 시설 지원 인력들이 감염된 사례가 없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 수리 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되었고 그 지인이 감염된 사례처럼 해외 유입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방역망의 통제력을 지속 강화하여 국내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 휴가 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 확산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한편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적극 관리하여 집단 감염 발생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시설 격리 절차 개선 방안 시행 등을 통해 방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유흥시설 방역 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흥주점, 방문 판매 시설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으나 여름 휴가 기간을 앞두고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5월 초 황금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역 수칙을 강화하게 되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접 접촉하여 시설 내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시설이며 구체적으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지정 유흥 시설뿐 아니라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 방역 수칙에 더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추가 방역 수칙은 시설 면적 4미터 제곱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의 제한을 두거나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등과 같이 시간제 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가 해당 시설 사업자 또는 이용자들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줄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월 초 황금 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국민 여러분들도 다시 상기하시어 방역 수칙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임시 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해외 유입 사례는 총 2,306명으로 내국인이 1,544명, 외국인이 762명이었습니다. 검역에서 확인된 경우는 1,135명, 격리 중에 확인된 경우는 1,171명으로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고 있으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각국의 봉쇄 조치 등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해외 유입 환자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시설 격리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지원단 520명을 투입하여 총 14곳 4,378실 규모의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도 자체로 64개소 2,760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시설 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으로 행정 부담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관리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적 업무는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지만 입퇴소 결정, 위급 상황 대응, 입소자 질서 유지와 같이 철저한 방역을 위해 중요한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공공인력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개소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인력은 민간인력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격리자의 식사, 물품 구입으로 지방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핵심적인 방역 업무는 정부가 지속 수행할 것이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 중 약 23%는 이번 주말부터 휴가를 떠나겠다고 답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올 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휴가철 삼행, 상금, 즉 꼭 지키셔야 하는 세 가지와 꼭 피하셔야 하는 세 가지를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된 장소나 혼잡한 여행지와 시간대는 피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은 자제하기, 이 세 가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계속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늘 기억하며 실천해 주시고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